연식은 18년식에 주행거리는 27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오토 차량이고 전동 윙바디입니다. 가서 빠른 판매가 안 될 시에는 영업용 넘버도 분리할 생각이고, 디젤트럭 김과장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, 자, 일산으로 가서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윙바디 차량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매입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톤 윙바디 차량이고요. 18년식에 주행거리는 27만 킬로, 주행거리가 좀 많죠. 자, 그래서 살짝 고민입니다.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넘버랑 같이 판매를 하느냐, 아니면 영업용 넘버는 분리를 해서 이제 각계로 파냐, 요걸 고민 중인데, 자, 일단은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한 이후에 차량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은, 자, 일단 당분간은 영업용 넘버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통째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뭐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상태가 좋아야겠죠. 일산 가서 꼼꼼하게 보고 매입하는 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일산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일산 도착해서 차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. 한번 꼼꼼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 차량은 저희가 한 재작년에 판매를 했던 차량입니다. 영업용 넘버랑 같이 해서 구매하셨던 분이고요. 자, 여러분, 전동 윙바디네요. 설명 좀 드릴게요. 차량은 10만원, 넘버는 10만원 이렇게 정했습니다. 네,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자, 여러분, 자, 일산 여기 와가지고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 매입을 완료했습니다. 이 차량은 연식은 18년식에 주행거리는 27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오토 차량이고 전동 윙바디입니다.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차는 당연히 저렴하겠지만, 봐서 빠른 판매가 안 될 시에는 영업용 넘버도 분리할 생각이고,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채로 판매할 예정이니까 또 영상 올라가신 거 확인하시고,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매입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디젤트럭이었습니다.